6시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6시 저녁바람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완입니다. 뭐 매일 이 시간에 들으시던 분들은 이거 어라 누구야? 진행자가 바뀌었나 하실 것 같은데요. 아, 어제까지 이 시간 진행하신 유민상 씨는 오후 2시 20분 시간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개편을 해서 제가 오늘부터 이 시간을 맡게 됐는데요. 아침 창을 그만둔 지 석 달여 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 아침 창 PD, 배태욱 PD도 와 있습니다. 저 바깥에 지금. 아, 프로그램 제목을 6시 저녁바람으로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퇴근길 음악의 바람을 솔솔 불어드리겠습니다. 아침창 23년 그 밖에 뭐 라디오 프로그램 24년 뭐 다 합쳐서 47년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요? 제가 DJ 시작할 때 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시작을 그 TBC 동양방송에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다른 방송국에서 누가 진행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와,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하고는 그 KBS 프로의 명곡대 만났어요. KBS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MBC는 배철수 음악 캠프 오래된 프로죠. 또 기독교 방송국 배미향 씨까지 뭐 여러모로 제가 후배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 방향을 아직 뭐 뚜렷이 정한 건 없지만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다시마를 넣든 소금을 치든 어떻게든 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발 나를 놔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간을 맞출 때까지는 제발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네, 6시 저녁바람 첫 곡 조 카커의 Unchain My Heart이었습니다. 박인영님께서 아저씨 4년 같은 4개월이었다고요. 너무 반가워요. 또 남인지님, 김창 완전 소중한 아저씨, 엄마랑 분식집 하는데 까먹을까봐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다렸습니다. 완전 보고 싶었습니다. 남미경님은 눈물나요 유유유유. 또 이지환님, 아, 뉴스 보니까 미국 전산망 오류로 귀국 차질 생길 뻔하셨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복귀하셨네요. 그러게요. 아니 김창완, 공항 전산망 마비로 귀국 차질, 라디오 기자 간담회 취소라고 난 신문기사를 그저께 새벽에 문자로 받았어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으면서 뭐 뉴스 들을 일 없으니까 모르고 있었죠. 방송국 스태프들 뭐 여기저기 친구들 생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급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좀 지나니까요. 에휴 어떻게 되겠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자. 뭐 그렇게 되는데. 아니 기도라고 해본 적도 없는 저도요. 사람들 안 볼 때 두 손을 마주 잡아 봤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손을 꼭 쥐었는데요. 아 그게 통했는지 뭐 하여간 이렇게 무사히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마음 졸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기자회견 못했는데 의도치 않게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회견은 다음 주쯤 뭐 잡아서라도 뭐 또 방송하면서 뭐 새롭게 느낀 점들 뭐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시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는데 프로그램이 이름 줄여서 아침창처럼 그냥 저녁창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뭐 의견 있으면 언제라도 주시고요. 자, 아침창이래. 저녁장 참여 방법은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긴 건 100원이고요.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장 막 열었습니다. 네, 마이크 부블레 에브리띵이었습니다. 황진이님 청해 주셨어요. 정은숙님, 아저씨 덕분에 러브 FM 듣게 되네요. 아, 너무 좋은 저녁 시간 맹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랑님, 저녁바람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시원하게 머리카락 쓸어 올리듯 하루의 고단함을 날려주시는 방송 기대합니다. 김미현 루시아님, 저희 남편은 배철수 아저씨 거 듣고 저는 김창한 아저씨한테 왔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도원진님, 배철수 이금희 그리고 돌아온 레전드 김창환님 렛츠고입니다. 6151님 전주는 라디오 주파수가 안 잡혀서 고릴라로 듣고 있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안 나오는 데가 있구나. 뭐 고릴라 들으시면 되죠. 뭐 요즘은. 아 조수영님 오늘 창환 아저씨 보려고 일찍 퇴근합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창환 아저씨 더 반가워한다고 연애하냐고 물어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래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네, 들으시면서 뭐 듣고 싶으신 노래들 있으면 보내주시면요. 바로 선곡해드리겠습니다. 최정희님, 인별그램 가서 팔로우하고 하트 꾹 하고 알람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하트 누르고 왔어요. 자, 고맙습니다. 또 천유진님, 오늘 뭐 첫날이라 이런가? 네, 많이 들어오셨네. 기다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뉴스가 이거 오늘 안 오나 하니까 그냥 기다리게 되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유진님, 6시 라디오 누가 하려나 궁금했는데 돌아오셨군요. 너무 기뻐요. 아저씨와 함께하는 퇴근길이라니 오늘은 꿉꿉함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비가 부실부실 내리더라고요. 이정숙님, 창원님, 메인창에 있는 의상과 오늘 의상이 똑같도록 맞춘 건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요. 아 제가 여름 옷이 뭐가 없어요. 그냥 이거 입고 한 닷새 돌아다녔다니까요 지금. 아이고. 자 1부 첫 곡, 1부 끝곡은 블론디의 Heart of Glass입니다. 지금 무렵 선선한 저녁바람에 구름 음악이 실려오는 듯 이 밤이 찾아오네. 주였던 그 멜로디 설탕처럼 이 밤에 녹아들어 주홍빛 양탄자 펼쳐지네. 그때 내 손을 잡아줘요.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 네, 스틱스의 The Best of Times 였습니다. 노래 전에 크라이너시 또, 이렇게 멋진 로고를 만들었었어요. 로고송. 노을질 무렵 선선한 저녁바람에 푸른 음악이 실려오는 듯 이 밤이 찾아와요. 즐겨 듣던 그 멜로디 설탕처럼 이 밤에 녹아들어 주홍빛 양탄자 펼쳐지네. 그대 내 손 잡아줘요. 저녁바람 김창환입니다. 아이고 의리하면 또 크라잉넛이죠. 한경로씨 참 멋쟁이에요. 가만 보면. 자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지현님 방금 인별그램 언급하셔서 저도 갔더니 팔로우 수가 늘어나는 게 쭉쭉이네요. 아 그래요? 저희 그 별그램 주소가요 윈드창 1035로 했습니다. 윈드창 영어로 쓰셔도 돼요. WINDCHANG 1035. 1035는 주파수고요. 네, 윈드창입니다. 윈드창
김윤정님, 아저씨 보려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보라 켰어요. 첫방 응원하려고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 FM만 들었는데 러브 FM도 이젠 익숙해질게요. 김정민님, 저도 왔어요. 옆집 언니들한테 미안하지만 전 원래 창원 오라버니였거든요. 지쳤던 하루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앞으로 어디 가지 마시고 딱 23년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명아님, 저도 이금희 씨 버리고 왔어요. 아, 그럼 저 혼나요, 명아 씨.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금희 씨한테 뭐라. 김윤희님, 아저씨, 다시 스튜디오에 앉으신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는 말도 못하게 행복하니까 아저씨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집에 온 게 이런 거예요. 전 진짜 집에. 아니, 집에는 아직 안 못 갔죠. 집에 못 가고 그냥 일로 왔는데 집에 온 것보다 더 좋아요. 아, 한경록 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크라잉넛 한경록입니다. 6시 저녁바람에 크라잉넛의 음악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차 완전 소중히 형님 덕분에 매일 저녁 노을이 더욱 영롱해질 것 같아요. 매일 저녁창으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크라잉넛 저녁창 로고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물론이죠. 오,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경록씨. 네, 아침빛은 각성제 같고 어둑어둑 내리는 어둠은 안정제 같지 않아요. 자, 긴 한숨 돌리며 나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퇴근길 블루스. 나의 출근길은 6시 30분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녁 7시에 업무가 시작된다. 한 달 전 운영하던 옷가게를 접고 백수가 되자 친구 영선이가 경기도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소개시켜줬다. 가스나야, 일단 한번 해보라니까. 여기가 일당이 세서 대학생들도 휴가비 벌러 온다. 응? 학력, 경력, 성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무 일자, 근무 시간, 근무 타입 너가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다니까 글쎄. 게다가 바로 다음날 입금 되니까 얼마나 좋니. 잘만 하면 한 달에 360까지 벌 수 있대. 아니, 거기 일당 세다는 건 들었는데 내가 은근 약골이잖아. 저혈압에다가 빈혈까지 있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병원비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내성적인 나는 일단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심야 근무로 지원을 했다. 야야야야, 출구 업무가 딱이라니까. 너 옷가게 하면서 동대문 새벽시장 다녀봤지? 그거랑 똑같아. 장보기 심부름 한다 생각해 바코드 찍고 필요한 물건 꺼내서 카트에 넣고. 아, 그리고 근육통 생길 수 있으니까 근육 이완제 미리미리 먹어두어라. 출근하자마자 간단한 교육을 받고 휴대폰 반납 후 배정받은 구역에 가서 곳곳에 있는 물건을 카트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어라, 근데 은근 이 일이 나랑 적성에 맞는 거다. 어머머, 영선이가 진짜 내 절친이 맞네. 어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네. 물건 찾아서 넣기 완전 적성에 딱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팔이 땡기고 발바닥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걷다 보니까 뒤꿈치가 욱신거리고 발가락이 아우성댔다. 모든 신체 기관이 나 여기서 하고 신호를 보내왔다. 자정이 돼서야 식사를 하고 다시 새벽 4시까지 카트를 끌고 걷고 또 걷기 시작했다. 온몸에는 소금꽃이 필 정도로 땀이 흥건해졌다. 드디어 퇴근 시간. 새벽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다. 셔틀버스 정류장에도 어느새 긴 줄이 이어졌다. 사람들의 표정은 고단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곧 떠오를 태양처럼 밝아 보였다.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끈하게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둘둘 머리를 만 채 냉동실에 넣어둔 시원한 캔맥주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다. 크으, 바로 이 맛이지.
피로가 살살 녹는다. 녹아. 연탄불에 올려놓은 노가리처럼 온몸이 노곤노곤해지는데 친구 영선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취했냐? 취하긴 피곤해서 그러지. 무슨 맥주 두 캔 마시고 취하냐? 근데 영선아, 오늘 종일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기가 바로 산티아고지. 순례길이 뭐 따로 있나? 주야장천 걸으면 순례길 아니냐? 이거 취했네 취했어. 순례길은 무슨 순례길이다. 자기 전에 파스나 꼭 붙이고 자라. 알았다. 딸 꼭 친구 사랑해. 오늘 밤 술에 취하마자 타고 지친 나를 따라가야지. 밤이 깊었네. 크라잉넛이었습니다. 장하연님, 아저씨가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사연 너무 그리웠어요. 강흥천님, 어쩜 이렇게 1인극의 어색함은 똑같나? 아, 이거 딱 걸렸네. 그런데 또 조은혜님은, 크, 이 맛이지. 아저씨 연기톤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어색해 죽겠어요, 이거. 장하연님, 맥주. 그러고 보니 아침장은 커피였다면 저녁장은 이건 맥주 아닌가? 야, 맥주 한잔하며 들을 수 있는 방송이네요. 제이님, 술연기는 역시 아저씨죠. 이제 퇴근길에 한잔씩 하실라나? 늦잠도 주무셔도 되네. 오히려 좋아. 반예지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거 같이 생동감이 넘치네요. 역시 참 맛지게, 맛있게 찰지게 연기 잘해주십니다. 자, 이선영의 뭐 그래도 친구가 최고네요. 생각해주는 베스트 프렌드 하나 있으면 성공한 거죠. 아까 친구 성함이 뭐랬더라? 영선 씨. 아, 진짜. 또 이영미님, 아저씨 목소리 자체가 성경책 같아요. 위로 그 자체입니다. 자, Honey Drippers입니다. Sea of Love. 네, 6시 저녁바람 김창환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83님, 아침잠 끝나고 다음을 기다리면서 아저씨 나오는 유튜브랑 TV 자주 챙겨봤는데 그래도 역시 아저씨는 라디오에서 만나는 게 최고예요. 더 버그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청하셨습니다.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입니다. 김창원 선생님 다시 돌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평생 락커이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또 평생 라디오도 진행하셨잖아요. 이번엔 저녁에 음악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분들과 만난다고 하십니다. 좋은 음악, 따뜻한 목소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저녁바람 김창원입니다. 머지않아 많은 애청자분들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애청 부탁드리고요. 김창원 선생님 사랑합니다. 파이팅! SBS 러브 FM 6시 저녁바람 김창원입니다. 아, 진짜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잔나비 노래였는데요. 잔나비 최정훈 씨가 특별히 6시 저녁바람에 축하 인사를 보내줬는데요. 그 비즈로 깔린 음악은 더 하모닉스가 만들어졌답니다. 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배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정진아님께서, 잔나비 잘 몰랐었는데 김창원 아저씨 때문에 알게 됐어요. 목소리가 특색 있어요. 아니, 최정훈이요, 그렇게 여러 방면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또 아주 독특한 가사 또 독특한 감성을 끌어내잖아요. 366님, 아저씨 큰 짱아 오늘
방송만 오늘 방송만 기다렸어요. 두근두근 설렘설렘 마이크 너머로 떨리는 첫 방송 아저씨 음성. 여름 목동 저녁 바람이 주파수를 타고 여기에 제 마음까지 전해져 옵니다. 윤희선님, 창원 아저씨 아침잠 그만두시던 그때 저도 퇴사를 해서 보라보면서 울적했었는데 몇 달 지나 저도 오늘 일찍 첫 출근 날이에요. 아, 이런 우연이 있나? 퇴근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보내요. 창원님 기운 받아서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고요. 자, 우리 둘이 다 같이 잘해봅시다. 그리고 정수미님, 아저씨 라디오 들어야 하는데 아들이 받아쓰기 불러달라 해서 좀 기다리라 했어요. 김상선님, 김창원 아저씨 다시 라디오 한다 해서 알람 맞춰놓고 기다렸잖아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퇴근길이 즐거워졌어요. 집 도착했는데 갑자기 들어가기가 싫네요. 고릴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 6시 저녁바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하정님께서 아저씨 보러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어요. 뭐 날은 습하지만 이곳은 저녁바람이 서늘하네요. 또 김현희님, 뒤에 벽면에 현수막 제작해드리고 싶네요. 보라인데 조금 허전해요. 물론 아저씨 미소로 충분하지만요. 뭐 아무것도 없나 보지. 그래도 꽃이 있잖아요. 오늘 선물 받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썰렁하네. 자, 오늘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네 분도 커피도 드리고 오늘 소개되신 분들 모두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책 속에서 건져올린 명문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단을 깔아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삼면이 바다라고는 하지만 바다를 보려면 큰맘 먹고 먼 길을 떠나야 한다.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 후젓한 바닷가에 도착해 마침내 텅 빈 바다, 텅 빈 하늘, 그리고 하늘과 바다가 만나 만드는 간명한 수평선을 본다. 이 단순한 풍경을 오래도록 보는 것도 아니다. 잠시나마 그 무심한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서 기꺼이 먼 거리를 달려서 온 것이다.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기도 한 풍경. 물성이 없거나 희박해서 그리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람이다. 아무 색깔도 형체도 없는 바람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나? 바람의 효과를 그리면 된다. 바람으로 인해 흩날리는 물체를 그리면 되는 것이다. 스위스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약한 화가 펠릭스 발로통의 그림 바람을 보라. 일제히 옆으로 쏠린 나무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왜 그림의 제목이 바람인지 납득을 한다. 그들은 바람을 보지 못했을지언정 바람의 효과는 본 것이다. 미국 화가 에드먼드 타벨이 1898년에 그린 파란 베일도 마찬가지다. 제목이 시사하듯 그림의 주인공은 옆모습을 한 여성이라기보다는 그 여성이 두르고 있는 파란 베일이다. 베일의 일렁임은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빗질 자국이 남아있는 마당이 빗질 자국조차 없는 마당보다 깨끗해 보인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보다 빗질 자국을 남기는 것이 더 깨끗해 보인다니.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오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김영민 교수의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나 눈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안 보이죠? 그리움, 고마움, 기다림 다 안 보입니다. 바람을 그리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6시 저녁바람 김창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도 바람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었습니다. 산울림 노래도 있어요. 저녁바람이라는. 솔솔솔 솔바람, 하늘 하늘 하늘바람, 나뭇잎 흔들고 치마 펄럭이고 냇물에 놀다가 하늘로 올라가네. 솔솔솔 솔바람, 하늘 하늘 하늘바람, 종소리 나는 저녁 노을을 지고 와 앞마당에 펼쳐놓고 처마를 스치네 하는 노래인데요. 바람을 함께 느끼는 저녁 시간 매일 함께 해주세요. 정수미님이 이거 누가 이름 줬어요 하셨는데, 네, 프로그램명 완전 힐링 라디오 이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김하정님, 아저씨 청취자들 애칭은 없나요? 저녁바람이니 바람솔솔 솔솔이들. 바람솔솔 솔솔이들. 하여간 의견을 좀 더 모아보죠. 뭐 한 일주일쯤. 네, 한번 봐서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나얼입니다. 바람기억.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였습니다. 정혜인님, 창원 아저씨 이름과 함께 창바람 어때요? 또 조향민, 여기 이제 가족들 별명을 조향민님은 슝슝이들 어때요? 저녁바람 슝슝. 이정숙님, 솔솔이 어때요? 제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요. 장세정님, 포근이요. 아저씨의 저녁바람은 포근할 것 같아요. 정소희님, 귀엽게 부는 바람은 바람이 분당이잖아요. 애청자들한테 분당하면 좀 그럴까? 아, 진짜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자, 하여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우님 청하셨는데 이상은 언젠가는 들으시고 4부에 뵙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103.5 Love FM 6시 저녁바람 김창환입니다. 네, 알락 쇼팽 가제보였습니다. 장하연님께서 바람에 대한 글을 읽어주시니까 프로그램 저녁바람에 대해 한 번 더 되새겨보게 됩니다. 읽어주신 글처럼 기압의 변화로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의 바람도 있잖아요. 저녁에 그런 마음을 담은 방송 너무 따뜻하고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은혜님, 저녁에 라디오 안 듣는데 아저씨 때문에 라디오 켰어요. 또 9783님, 창원 아저씨 라디오 DJ 다시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103.5 채널 저장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산들바람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네요. 다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네, 이은혜님도 감사하고. 오늘 이거 소개되신 분들 다들 그
그 선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그 목동 SBS 저희 사옥 지하에 그 식당이 있어요. 구내식당이.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아이돌은 다 이렇게 한대요. 여기 제 얼굴을 야 이거 이게 안 보이나 이거? 이렇게 살짝 한 더 이게 어디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희가 찍어서 인별그램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나의 동그라미 아저씨에게 박진아님 야근 하면서 듣는 짱아예요. 이 시간에도 바깥 하늘이 훤하네요. 이러다 어느덧 해가 떨어질 것 같아요. 먹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네요. 아저씨 방송 청취하면서 손으로는 열심히 키보드 두들기는 중입니다. 아저씨 다시 오셔서 감사드려요. 또 GS올림 오늘 소개팅 남자한테 거절당한 짱아예요. 보는 라디오 켰는데 진짜 아저씨 맞죠? AI 화면 그런 거 아니죠? 힝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 아저씨 목소리나 실컷 들어야겠어요. 6645님 아저씨 저는 9년 동안 빵 만들면서 덥고 힘든 날 맨날 반복되는 일상에 그만둘까 고민하던 차에 초등학생이 와서 쪽지랑 초콜릿을 주고 가더라고요. 맛있는 빵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쪽지를 받고 나서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사연 하나가 그 초딩의 쪽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자 텐시스의 I'm not in love 마돈나의 Take a Bow를 들을까요? 네, Take a Bow, 마돈나였습니다. 이 카메라 앵글을 좀 잡아봤더니 조은혜님께서 케이크에 석식 요정 글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뭐 저녁 때도 이제 저는 늘 아침 가서 먹었거든요. 이제 저녁 와서 먹고 가라고 아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 또 인사드려야 되겠네. 장하연님 아 이제 석식 요정 30년치 예약이네요. 0911님 우리는 모두 창원 아저씨의 짱구와 짱아입니다. 또 8625님 안녕하세요 아저씨. 뱃속부터 아저씨 목소리 듣던 올해 5살 된 짱구가 아저씨 목소리를 알아듣고 엄청 반가워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저씨. 양선경님 초록 검색창에 6시 저녁바람 김창한입니다. 검색해서 좋아요 눌렀어요. 제가 22번째로 눌렀네요. 이거 오늘 누르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정숙님 청하셨네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진짜 뭐 아까 뭐 저녁이니까 이제 맥주 한잔 하신댔는데 아 이거 듣고 싶네. 오늘 이거 땡기네. 그럼 그냥 신청하시면 왜 옛날에 다방에서 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바로 틀어드립니다. 이정숙님 청하셨어요. 리차드 막스입니다. Right here waiting. 네, 6시 저녁바람 김창한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정님께서 아저씨 광고 읽어주다 웃음 터지셨을 때 재밌었는데 뭐 아무튼 오늘 첫 방송 애청자 여러분과 후배들의 격려 속에 저녁바람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끝인사는 이별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김민기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형님의 목소리에 참 진득한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특히나 봉우리의 그 나레이션을 참 좋아했는데 내 살던 동네 작은 언덕이지만 그런 나지만 그게 다였던 그 삶이 아름다웠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태산 같은 분입니다. 오늘 첫 방송 끝나자마자 문상 다녀오겠습니다. 김민기님의 백구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